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컴퓨터는 게임용 컴퓨터예요. 그리고 조텍 그래픽카드와 더불어서 옐로우 시스템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일단 오늘 구성된 사양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임용 컴퓨터고요. 오늘 사양만으로도 웬만한 게임들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안 되는 게임 없이 모든 게임이 다 가능하지만 이제 그래픽 옵션 사연만 조금씩 한다면 절대 안 되는 게임 없이 모든 게임이 다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컴퓨터는 일단 옐로우 시스템이고요. 대중들이 범접하기 쉬운 그런 수준으로 구성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 양컴이 항상 추구하는 프리미엄 고품질을 첨가를 해서 더욱 이쁘고 아름다운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고, 그리고 게이밍 성능 역시 부족함 없이 구성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CPU는 i5 7500 프로세서가 구성이 되었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H110M DS2V라는 모델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19200 하나 단일 슬롯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SSD는 마이크론 크루셜 MX300 275GB,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조탁 지포스 GTX 1060 D5 6GB AMP 모델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슈퍼플라워 전격 500W 파워고, 쿨러는 ABKO 헤일로 옐로우 쿨러 총 4개의 구성이고요. 그리고 CPU 쿨러도 추가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옐로우 시스템에 맞춰서 맥스파인더 옐로우 케이블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양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부품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구성품은 CPU인데요. CPU는 사람으로 치면은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CPU인데요. CPU는 인텔 코어 i5 7500 카비레이크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었어요. 일단 쿼드코어 구성이고요. 동작 속도는 3.4GHz의 동작 속도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8GHz의 터보부스트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고성능 CPU예요. 뭐 엄청 고성능은 아니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어떤 게임을 다 구동을 해도 절대 크게 부족함 없는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서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PC방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CPU가 i5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환경에서 크게 부족함 없는 성능을 제공하고요. 영화 감상, 문서 작업, 게임 다방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게임용 컴퓨터 혹은 작업용 컴퓨터로 사용하기에 딱 적합한 프로세서인 인텔 i5 7500 카비레이크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CPU 쿨러는 더욱 좋은 정품 쿨러보다 더욱 뛰어난 냉각 효율과 그리고 튜닝 효과를 위해서 따로 추가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CPU 쿨러 같은 경우는 딥쿨 가브리엘이라는 쿨러로 추가로 구성이 되었어요. 이 쿨러는 나중에 다 조립이 되면 따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자세한 컴퓨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리뷰는 블로그에 따로 자세하게 사양이 첨부가 되시니까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쉬우실 거예요. 어쨌든 CPU와 쿨러가 이렇게 추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드는 기가바이트 H110M DS2V라는 마더보드로 구성이 되었어요. 이 보드 자체는 H110 칩셋의 마더보드고요. 보급형 메인보드예요. 보급형 메인보드이지만 뭐 카비레이크 프로세서 i5, i7, i3 모든 프로세서의 완벽한 호환성과 그리고 기능도 다 제공을 해요. PCIe 3.0 고성능 그래픽카드 대역폭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듀얼 채널을 지원하는 램 슬롯 구성으로 최대 32GB 용량까지 메모리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SATA 3 포트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SSD, 그래픽카드, 메모리, CPU 성능을 다 활용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마더보드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하면은 뛰어난 안정성과 내구성 그리고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절대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가바이트 H110M DS2V라는 마더보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 PC4 19200 메모리로 구성이 되었어요. 일단 DDR4 메모리이기 때문에요. DDR3 메모리보다 33% 이상 뛰어난 성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8GB의 넉넉한 용량으로 가정에서 게임하시고 문서 작업하시고 뭐 영화 시청하시고 하시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은 용량의 메모리로 구성이 되었어요. 8GB 용량이면 뭐 방송하시거나 뭐 영상 편집, 멀티태스킹 작업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8GB 용량만으로 게이밍과 문서 작업, 영화 감상 충분히 문제없이 가능한 용량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단일 슬롯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SSD는 마이크론사의 크루셜 MX300 275GB의 넉넉한 용량의 SSD로 구성이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3, 4개 설치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용량의 SSD고요. 다만 패키지 게임들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은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SSD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오늘 컴퓨터는 일단 온라인 게임용 컴퓨터고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사양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MX300 275GB 용량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최대 읽기 속도가 530, 최대 쓰기 속도가 500을 제공하는 SSD고요. 여타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성능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모리 제조 회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쓰는 S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량률도 현저히 적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매했을 때 거의 불량률도 없고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SSD를 구성해서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OS 구동 환경과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로딩 속도 향상에 많은 역할을 줄 수 있어서 쾌적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크론 크루셜 MX300 275GB SSD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픽카드는 조텍 지포스 GTX 1060 D5 6GB AMP 에디션이라는 그래픽카드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GTX 1060 6GB 모델이라면 절대 안 되는 게임 없으세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내외 온라인 게임이 다 가능한 수준이에요. 패키지 게임도 물론 다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너무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들은 약간의 옵션 타협이 필요해요. 그래픽 옵션 타협만 한다면 절대 부족함 없는 게이밍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롤 써든 피파3는 다 풀옵션으로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게임들과 비슷한 성능을 요구하는 게임들은 모든 게임들이 다 풀옵션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144Hz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에서 낮은 옵션 세팅이면 충분히 150프레임 유지하면서 게이밍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144Hz 모니터를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 매우 높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프레임 드랍 없이 게이밍을 즐길 수 있는 고성능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들도 그래픽 옵션 타협만 한다면 충분히 무리 없이 다 즐길 수 있는 수준의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컴퓨터에는 조텍 지포스 GTX 1060 D5 6GB AMP 에디션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파워 서플라이는 유명한 파워 제조 회사죠. 500W 노바라는 파워 서플라이로 구성이 되었어요. 종격 500W의 파워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컴퓨터의 전력을 제공하는데 절대 부족함 없는 성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안전보호 회로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뛰어난 내구성까지 겸비한 파워서플라이예요. 오늘 컴퓨터 구동에 있어서 정말 1도 부족함 없는 출력이기 때문에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셔도 절대 부족함 없이 충분히 안정적인 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슈퍼플라워 500W 노바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튜닝 파츠인데요. 튜닝 파츠는 일단 ABKO 헤일로 쿨러, 옐로우 색상의 헤일로 쿨러 4개와 그리고 맥스파인더 옐로우 케이블이 추가로 구성이 되었어요. 맥스파인더 케이블은 더욱 뛰어난 감성적인 효과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깔끔한 선정리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맥스파인더 케이블을 추가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컴퓨터 시스템 컨셉 자체가 노랑색이기 때문에 케이스 전면부 2개와 후면부 하나, 그리고 CPU 쿨러 부분에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쿨러가 총 4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케이스는 아이구즈 M1 타이푼이라는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면부에 강화유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측면은 아크릴 윈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헤일로 쿨러의 링 LED가 점등이 되면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연출을 하겠죠. 기존 쿨러만으로도 충분히 이쁘겠지만 그래도 시스템의 색깔을 맞춰주는 건 사람이 옷을 입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깔끔함과 퍼포먼스에 중점을 줄 수 있도록 쿨러는 변경이 되어서 전면 두 개와 뒷면 하나, 그리고 CPU 쿨러 부분에 이렇게 총 4개가 변경될 예정이고요. 참고로 케이스 상단에도 쿨러 변경이 가능하세요. 케이스 상단에도 추가로 쿨러를 하나가 장착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한 개만 추가로 구성이 가능하시니까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미니 타워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반 ATX 사이즈가 아니라 미니 케이스이거든요. 측면이 아크릴로 이루어진 미니 케이스인데요. 케이스 내부를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마이크로 ATX와 ITX 사이즈의 메인보드를 장착이 가능한 케이스예요. 오늘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뭐 크게 공간적인 부분이나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쿨링 성능 부분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기 때문에 작고 실용적이고 이쁜 케이스인 아이구즈 M1 타이푼이라는 모델의 케이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구성품 소개가 다 끝이 났고요. 제가 조립하고 총평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노란색 시스템이 적용된 컴퓨터가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쿨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헤일로 쿨러, ABKO 헤일로 쿨러 옐로우 색상으로 했었는데 그 옐로우 쿨러가 확인해본 결과 오렌지 색깔이 도는 옐로우라고 하는데 완전 진짜 멍멍이 같은 소리였어요. 제가 고객센터에도 확인해보고 했는데 저거는 완전 노란빛이 전혀 돌지 않아요. 이거 혹시라도 저 쿨러 구매하실 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노란색이 전혀 돌지 않습니다. 그냥 오렌지빛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쿨러가 서멀테이크 링펜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서멀테이크 링펜도 뭐 완벽한 노란색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노란색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란색 시스템에 전혀 부족함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서멀테이크 링펜 옐로우 색상이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맥스파인더 슬리빙 케이블도 노란색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24핀 노란색 슬리빙 케이블, 저기 CPU 보조 전원 8핀도 노란색으로 다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픽카드가 노란색이잖아요. 네, 백플레이트가 노란색이었어. 제가 노란색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았는데 이게 어떨지는 솔직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실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노란색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게임을 즐기시는데도 전혀 부족함 없고요. 그리고 문서 작업, 동영상,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로는 전혀 손색 없는 사양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사양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CPU는 인텔 코어 i5 7500 타비레이크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조텍 지포스 GTX 1060 AMP D5 6GB 모델이 탑재되어 있어서 게임하시거나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고요. 그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즘 많은 분들이 오버워치를 하시잖아요. 오버워치 144Hz 모니터 쓰시는데 문제 없으신 프레임을 제공할 거예요. 중간에서 최저 옵션을 세팅을 하면 144Hz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150프레임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혀 렉 없는 게임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뿐만 아니라 디아블로 3, 뭐 서든어택, 피파 온라인 뭐 이런 대표적인 국내 온라인 게임들 있잖아요. 전혀 문제 없이 즐길 수 있는 사양이시고 해외 게임들 역시 그래픽 옵션 타협만 진행한다면 절대 렉 없이 충분히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노란색 시스템이 적용된 조텍 에디션 컴퓨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같은 경우 11번가에 따로 등록이 될 거고요. 11번가에 특가로 판매가 될 예정이에요. 이거 말고도 GTX 1070, GTX 1080 이렇게 다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서 11번가에 등록될 예정이니까 거기서 뭐 구매하실 분들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양컴으로 다이렉트로 문의 주셔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조립 컴퓨터 문의 방법은 카톡이나 아니면 유선으로 연락 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매장 방문하셔도 되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컴퓨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서 컴퓨터 파는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